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시그자오의 MCX 레우이사의 수정탄 리뷰하고 검정바디로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식 개머리판, 소염기와 육광렌즈, 탄창, 플라스틱 소염기, 총의 본체입니다. 박스 하단에는 검정바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총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죠. 하단에 버튼을 눌러 핸드가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각인이나 재현도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가스 조절기도 좌우로 회전 가능합니다. 탄창을 살펴보겠습니다. 급탄을 위한 전극이 위쪽에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수정탄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신축식 개머리판입니다. 와이어가 금속으로 구성되어 꽤 묵직합니다. 길이는 2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버튼을 눌러 빼면 분리도 가능합니다. 총에 결합해 주겠습니다. 금속 슬링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메탈 소염기입니다. 칼라 파츠 도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11.1V 리퍼 배터리를 앞쪽에 연결시켜 줍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배터리를 잡고 핸드가드를 결합시켜 줍니다. 조종관이 안전일 땐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조종관을 단발로 바꿔야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연발로 조종관을 변경한 뒤 사격하면 연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차징 핸들을 당길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으로 사전 급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놀이쇠 멈추를 눌러 급탄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더미볼트도 함께 전진하게 됩니다. 방아쇠를 당겨 적발하면 더미볼트가 움직입니다. 일렉트로닉 블로우백, 줄여서 EBB라고 부릅니다. 연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11.1V이나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물에 불려두은 수정탄입니다.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부스러집니다. 탄창의 뚜껑을 열고 수정탄을 급탄해줍니다. 꽤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총과 결합해줍니다. 차징 핸들을 당겨 사전 급탄을 해줍니다. 격발을 해보겠습니다. 수정탄의 특성상 중립박스가 뚫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타겟에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이컵들을 사격하겠습니다. 전자타겟에 인식하는지 사격해 보겠습니다. 잘 인식되는군요. 검정바디로 교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핸드가드를 분리한 뒤 안쪽에 자리한 육각 나사를 풀어줍니다. 고무망치와 나사를 이용해서 바디핀을 분리해 줍니다. 배럴 하부 구조물을 분리한 뒤 전선을 정리해 줍니다. 아웃바레를 분리합니다. 상부 리시버를 잡고 앞쪽으로 뽑아줍니다. 상하부를 고정시켜주는 작은 부품이 있습니다. 이너바레과 챔버를 분리해줍니다. 상부에 차징핸들과 해당 구조물을 고정시켜주는 부품이 있습니다. 탄피 디플렉터와 강제 삽탄기 부품을 분리시켜줍니다. 더스트 커버를 분리시켜줍니다. 고무망치를 이용해 고정핀을 밀어주고 분리해줍니다. 상부 리시버의 안쪽에 있는 육각 나사를 풀어줍니다. 고정부를 분리하고 리턴 스프링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차징 핸들을 분리해줍니다. 이너바레 고정 부품을 분리해줍니다. 좌측 바디 부품을 분리시켜줍니다. EBB 동작은 이렇게 되는군요. 먼저 상부 리시버 부품을 결합시켜주겠습니다. 좌측 부품을 부착해줍니다. 차징 핸들을 결합시켜줍니다. 리턴 스프링을 제 위치에 걸어주고 나사로 고정시켜줍니다. 가스 피스톤 부품과 고정부를 결합시켜줍니다. 더스트 커버 고정핀을 결합시켜줍니다.
더스 커버를 결합해줍니다. 디플렉터 부품을 결합시켜줍니다. 이너바렐 고정부를 결합시킵니다. 하브리시보의 모터와 그립을 분리해줍니다. 노리쇠 멈치를 분리시킵니다. 기어박스를 분리시킵니다. 안쪽에 고정부품을 분리시킵니다. QD 슬링 고정부품을 먼저 꽂아줍니다. 금속 고정부품도 꽂아줍니다. 우측 조종간 기어를 잘 잡고 기어박스를 삽입시킵니다. 하브리시버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살짝 벌려주고 기어박스를 넣어줍니다. 노리쇠 멈치를 결합시킵니다. 고정핀을 결합해줍니다. 탄창 멈치도 결합해줍니다. 반대쪽 부품도 결합하고 나사를 체결해줍니다. 고정핀을 결합시켜줍니다. 조종간을 결합시킵니다. 좌측면의 조종간도 결합시켜줍니다. 그립을 결합시켜줍니다. 나사를 체결하고 고정시켜줍니다. 붉은 선이 앞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모터를 결합시킵니다. 전선을 연결하고 모터 그립 커버를 결합시킵니다. 나사를 체결해줍니다. 동작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다시 분해 후 재조립을 해야 합니다. 상부 고정 부품을 결합해줍니다. 상부 리시버와 하부 리시버를 결합합니다. 상부 리시버를 좌우로 비틀면서 밀어 넣어줍니다. 리시버 고정 부품을 넣어줍니다. 위치를 잘 맞춰서 결합 후 핸드가드를 조립하여 조립을 완료합니다. MCX 리뷰 및 검정바디 교체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